안녕, 난 영진 리. 오늘은 드라마 마케터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유튜브 세계관 최강자. 내 손에 거치면 어떤 드라마든 50%, 60%, 70%, 80%라는 기적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맡은 드라마가 뭐냐고? 구미호련이라고. 자부착해, my guys. 빠밤. 영지 발굴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근을 또 하는 날인데요. 출근으로 이행시 해볼게요. 출퇴근. 근 그만해. 오 마이 갓! 엘리스에서 피치를 뭐. 엘리스? 엘리스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엘라이. 영진 씨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대요. 오 마이 갓! 홍보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영수버스 컬렉션 일단 많이 안 팔고 싶으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얼굴 천지예요. 제가 모델도 아닌데. 저만을 위한 에디션인 거죠 이게. 협찬 감사합니다. 아이 가 under my skin. CJ는 이제 제 손바닥 아닙니다. 누구세요? 이 취업난에 저를 취업 시켜주신 분 put your hands up. 한 번 더 쉬고. 저는 TVN 마케팅팀의 전수련이라고. 전수련. 저희가. 내 손 맺네요. 소소하지만 끔케. 끔케. Oh, interesting. 목줄. 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네임 태그 보면은 이제 마케팅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라마 마케팅 팀 나서 지금 뭐 하는지 잘 몰라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실 수 있게끔 사전에 아이고. 이제 홍보를. 오늘 구미호련 마케팅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해주실 일은 썸네일을 한번 제작. Oh my gosh, I'm literally 어그로장인. Okay, okay. 저희 구미호련의 배우님. 너무 clean. 너무 clean. And punk clean. Yes. Keep doing 해볼게 선배. 나 빨리 okay. 나 빨리 지금 구미호련 5분 하이라이트 영상이라서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를 영진님이 한번 발견을 해봤으면 okay, 좋을 okay, 것 같아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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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this. Let me see. Oh my gosh, 도깨비? 도깨비 아니고 아 도깨비 아니고 구미호련. 무조건 인기 있습니다. 30퍼! 왜? 페이스가 너무 재밌어! 아 얼굴이 너무 재밌는데 어떡하지? 오오오오! 오! Wait, wait. 이 의도한 샤워씬. 이거 줄거리랑 상관있어요? 매우 상관있죠. 어느 부분에? 샤워를 해야 나가니까.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일이었어. 다시 보시는 거죠? 네. 확인을 위해서. 왜? 이 줄거리 필요한가? Oh! His smile is like literally, oh, literally fox! 막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만 먹거든요. Oh! Wait. Oh, I'm sorry. I'm out of this. 그래서 민트 초코를 일단은 I think this gonna be hit. 세 명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다 볼 것 같아요. I think. 그러면은 yes. 이제 요거를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썸네일 is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걸로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이 장면을 넣은 거는 내가 아니고 yours. 그러면 영진님이 오늘의 포인트를 좀 잘 살려가지고 yes. 썸네일 한번 작업을 해보고 해볼. Okay, okay, okay. 오 마이 갓, 뉴 선배님! 저는 영상과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단입니다. 일단 내가 첫 번째로 조회수를 무조건 장담할 수 있는 샤워씬이 있죠, 여기 좀 샤워. 자, 여기 이 정도로 캡처해주면 어, 뭐지? 동우 클레이 선배님 샤워를! 여기 약간 형제 간의 주먹 다짐 다투는 씬에서 이걸. 여기? 여기서. 이 표정? 제가 한번 멘트를 생각한 게 있는데 민트 초코를 먹는다고? Perfect! 이게 이렇게 잘해도 되나 처음부터? 뭐? 민트 초코 먹는다고?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이거 이렇게 하고 나 냄새 안 난다니까 나 씻었다니까 이거 어때요? 어딨어? 저 이거 해도 되는 거죠? 이동욱 배우님 부분만 오우 누키 누키다 오 누키 아시네요? 누키 누키 오우 선배 소우 손이 빨라 대충 하는 거 아니죠 선배 아니, 누키 누키다 I'm so sorry 동욱 리 선생님 신듀 견이니까 구미호 견이니까 아 견이니까 듀 그러니까 수련 선배님 모셔서 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민트 초코 먹을 거야? 저는 굳이 못 뽑자면 굳이? 웃기가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땡큐 선배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진짜 올릴 수 있어요? I'm sorry, bye 네, 그럼 이제 전송할게요. 전송? 오케이. 다음 업무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이제 제작발표 현장으로 같이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Let's go, let's go. 영진님. 네네.
지금 우리가 급하게 또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또 뭐죠? 저희가 어떤 구도에서 찍으실지를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영수님이 배우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포토타임 때 이제 배우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실 거고 그게 이제 제작 발표에 포토 사진으로 올라갈 건데 이제 같이 서포트해서 도와주시면 될 거 같아요. 와. 이제는 우리가 할 소명을 다 했어요. 싸지면 된답니다. 선생님 제작 발표에 가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천상계고요. 여기는 인간계가 아닌 느낌이고요. 너무 잘 담아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홍보에도 선배님. 크게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랑 인터뷰 콘텐츠를 이따 오후에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인터뷰 콘텐츠를 좀 준비하는 준비. 시간이 준비?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준비하러 이제 한번 가볼까요? 렛츠 고 렛츠 고 선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완마야.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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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V에서 뵈던 분을 뵈는 게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 말고 카메라 보시고 한번 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구미호전이라는 드라마를 와. 6개월 정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이제 저희 구미호전 막바지 촬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질문하고 네. 답하는 사람을 보기 마련인데 네네. 아, 전 나중에 스크린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저 집중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현실인데 여기를 보면 비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 비현실, 현실, 비현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네. 계속 영지 씨 뒤통수를 네. 보고 답을 하고 있어서 한 요쯤 앉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인터뷰를 준비를 해왔는데 사인을 좀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서 아, 여기서 할까요, 지금? 네네네. 네. 네, 시선은 그 포스터에다 고정해주시고 예. 예전에 나오던 구미호물이랑 차별화된 점이 있을지가 누구랑 일하시는 거죠? 이동욱님과 현대에 살고 있는 구미호가 아주 패치가 잘 돼 있습니다. 아 현 손님인데 여기 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없지? 그 뭐 또 무엇보다 남자 구미호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샤워시는 의도가 있지 않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샤워를 할 때 제 몸이 전혀 안 나옵니다. 구미호지만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고뇌, 그렇죠. 노고 아, 회사 가기 싫어하는 가기 싫다. 네, 그런 샤워씬입니다. 아, 네. 그런 애환을 담았군요. 직장인들의 네, 애환을 그렇습니다. 담은 민트 초코를 실제로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해요. 좋아하십니까? 네. 거리를 살짝 뒀습니다. 살짝 거리를 뒀습니다. 찍먹 구먹 완 하나 둘 셋 찍먹 이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 저도 안 맞네. 네. 고생하셨고 네. 물냉 비냉 물냉 하나 둘 셋 비냉 아, 진짜 안 맞아. 혹시 전생의 나라를 구하셨습니까? 두 분 다? 모르죠. 모르신답니다. 앉아 계세요. 혹시 저희 전생 아시는 분들은 댓글 네. 남겨주시면 구미호 전생의 구미호 감사합니다. 도망갔어. 그렇습니다 선배님. 방금 배우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저런. 생각보다 많이 망했습니다. 노하우를 전수받으랴. 아, 무슨 소리야 노하우는. 시선 처리를 제가 카메라를 보고 했습니다. 내가 한 3년 동안 하던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야. 비현실 사람이잖아요. 얼굴 보는 팀. 그냥 나를 버리고 네. 그에게 그들에게 빠져들면 돼요. 그게 일단 필요해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조금 더 자극적인 질문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청률 공략. 시청률 공략. 시청률 공략을 원래 배우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그렇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영지 씨 10대잖아요. 아, 저 10대니까. 그럼 귀엽게 봐주는 거지. 나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찐찐찐찐 막 오프닝 멘트와 마무리 멘트의 그 자연스러움을 한번 들고 싶거든요. 띄워줘야 돼.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 한 자리. 네네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계속. 와, 여러분들. 근데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김범씨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는 조모아 마지막으로 이제 저승사자의 시대를 간다 구미호로 돌아온 이동 와와와 그리고 또 마무리 멘트는 어떻게 네. 자 지금까지 영지 발굴단의 구미호 형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꼬리 9개 달고 수요일밤 놀러오세요. 와 지금 이 장면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MC분 한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다시는 볼수 없는 그 인간 앙고라라고 칭할 수가 있죠. 골라잡아. 우리 슬기님 마지막 인사해주시죠. 저를 이렇게 선생님으로 추앙해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영지씨와 나중에 또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진짜 약간 힐링캠프 느낌 네. 더욱더 진하게 녹여가지고 우리 묵근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슬기님. 영지는 사랑이야. 영지는 사랑이야. 슬기는 사랑이야. 앙고라 파티 드라드라드라드라 앙고라 파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셔보실 수 없는 최정상 탑탑탑급 배우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이동욱님 김범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구미호전에서 1학 역할을 맡은 배우 김범입니다. 네. 구미호전이라는 드라마에 맞춰서 제가 999초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타이머에 맞춰서 이제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흘러갑니다. 일단은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조금 해본 걸로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지금은 너무 잘 보네요. 그렇죠, 너무 잘 봅니다. 네. 나를 버리고 동욱님께 감정이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사실 레벨업해서 왔어.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게 여우상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사람 상이 있잖아요. 저는 완전 리트리버상이거든요. 여우상이세요. 김봉님, 이동욱님이 아니면 소화를 해낼 수 없는 감사합니다. 캐릭터다. 제가 드라마 마케터로 오늘 하루 종일 리드해보는 그런 컨셉인데 네. 썸네일을 만들어봤어요. 네,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민트 초코 먹을 거야? 이 표정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이 표정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이겠어. 사실 네, 네. 형을 보는 표정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화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또 샤워하는 씬이 있길래 눕기를 또 짰습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씻는 듀웅. 저 씬들이 저렇게 합쳐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은근히 자극적이면서 영주 씨가 만들어주셨으니까 다 좋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 썸네일로 조만간 올라갈 영상이 있고요. 다음은 형제 케미가 주목받는데 케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네. 말씀 주셨던 쌀떡 밀떡 하나 둘 셋 쌀 밀떡. 아, 하나 둘 셋이 약간 이상했어요.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네. 네. 찍먹에서 부먹으로 넘어온 지 한 2년 정도. 이거 헤드라인 뉴스로 내주세요. 예, 예. 이유가 뭐죠? 제가 이 발언을 통해서 논란이 생길 굉장히 수 있고 굉장히 논란이 생길 많은 분들께 실망감 네네네. 안타까움을 안길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정말 맛있는 탕수육은 네. 소스와 함께 이렇게 어우러서 버무려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리 마케터의 직업이라지만 사실 이 얘기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 찍먹이시군요. 네, 저는 무조건 데프닐리 찍먹이고요. 아, 네. 속상하네요. 뭐, 아, 네. 네, 속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와이안 피자라고 파인애플 피자가 네. 호인지 불호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 표정으로 정답 알려주시네. 하나, 둘, 셋. 불호. 도대체 누가 피자에다가 파인애플을 그러니까요. 넣는가? 이것도 헤드라인 뉴스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인애플이 따로. 동님께서. 저는 이 방송 괜히 나온 것 같은데요? 각자 논란만 만들고 죄송합니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란 조정만 계속하고 있는 방송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벌써요? NNC 아까 막 살짝 맛보기로 NNC야, 보여드렸던 NNC. 진짜 어려운데 제가 뽑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수목 드라마 네? 로 아, 오행시 오행시 아, 그렇기 때문에 도전. 어? 와. 갑니다. 수 수요일에 목 목 빠지게 기다리는 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라 라는 말이죠. 어 마 마, 구미호전이다. 와! 대충 하나 있어. 이걸로. 이겁니다.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이거를. 이 방송 나와서 김범은 재치를 얻고 저는 논란을 만들고. 분란 조장하고 예. 동욱님께도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네. 구미호전. 구! 구미호전이 왔습니다. 미! 미리 보기 보셨죠? 호. 호! 호불호가 갈 일이 없습니다. 오. 전! 전부 만족하실 거예요. 와! 예스! 와! 회복. 잘한다. 회복. 아, 우리 진짜 잘한다. 그러면 씨도 하나 해요. 아, 저 해요. 아, 저요. 하나 해줘요. 하나 해줘요. 저 노란 거 하나 뽑아드릴게요. 민트 초코. 아, 민트 초코. 민. 자, 민. 왜 이렇게 좋아하지? 민트가 드. 트름을 유발한다는 사실 알아요? 조. 처음 듣는 얘긴데요? 코. 코 이상한 일이야.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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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어머, 어머, 안 돼. 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더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요 친구는 살짝 시끄러우니까 네. 꺼두고 네. 마지막 시청률 공약을 여쭤보라고 하시던데 정말... 부담스러우시니 그 시청률 공약을 하고 싶으신 거 말씀하시면 제가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요? 네, 제가 대신. 아... 영주 씨한테 네. 대신 맡기는 건 미안하니까 네. 어? 최고 시청률이 15%가 넘는다면 오! 저를 한 번 더 초대해 주십시오. 어! 저도 귀엽다. 네. 진정한 승자 나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공약을 네. 지킬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와. 와. 와, 역시 이때 민트 초코남. 무슨 남? 민트 초코남. 와. 이동욱님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에 제가 나온다면 네. 어떤 뭐 그런 논란거리는 생기지 아, 알겠습니다. 하와이안 피자 논란 조장할 만한 거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B형입니다. B형? 두 분 다 B형이에요? 예, 예.
아 끝내시라고. 자, 자 오늘 저희는 B형입니다. 비형이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은 B형인 대한민국의 대배우 두 분을 모셔보고 한번 즐거운 인터뷰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구미호대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끝이 났습니까? 와 오늘 같은 업무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하루 종일.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를 보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오늘 업무를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저희도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너무 훈훈한 마무리네요. 6억점 선배님. 업무, 마케팅 업무를 마치면 수료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될까? 구미호대원 귀하는 구미호대원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주체할 수 없는 텐션을 발휘하여 정식 마케터로 거듭났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M. 감사합니다. 저 갑니다, 선배님. 이 세상 모든 속박과 굴레를 다 털어서 만지고 자유를 향해. 안녕.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느끼 느끼 마 슈퍼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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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 마시 아, 난 근데 이런 것만 머리 잘 돌아가서 문제예요. 누키 누키 마 슈퍼 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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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마치